어쨌든 이일 배우님 세 명이 모자라도 호흡을 맞추시고 계신데 어쨌든 세분다 개성이 뚜렷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고 좀 힘든 점은 뭔가요? 우선 저는 세분 중에 두 분만 만나고 있어요. 성규 배우랑은 한 번도 하질 않고요. 예, 아, 모르셨나요? 네, 알고 예, 알고 있습니다.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재욱이랑 정석 오빠 이렇게 둘만 만나는데 저는 되게 반대로 생각했었어요. 저는 정석 오빠가 좀더 이렇게 제가 품어줄 수 있는 모차르트, 재욱이는 좀더 제가 이렇게 같이 파트너로 같이 갈수 있는 모차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예요. 정석 오빠가 오히려 무대에서 이렇게 남성적인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마지막에 모차르트가 죽기 직전에 모차르트를 제가 이렇게 안고, 삐에타처럼 예. 앉잖아요. 여기서도 그 그러니까 에너지가 죽질 않아요, 이 오빠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금 오빠한테 기대간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그런 게 있고요. 재욱 씨가 오히려 좀더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2막으로 갈수록? 1막에서는 너무 편해요. 1막에서는 너무 편하고 2막으로 갈수록, 아, 이러다 진짜 곧 죽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네. 그리고 정성 오빠는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2막에서 감정을 100을 쏟으면서도 오빠는 나름의 그 조절과 계산이 있는 사람인 게 보여요. 그게 좋게 얘기하면 노련함? 그런 게 있는데 이 친구는, 재욱이는 진짜 그냥 생 아, 감정. 그냥 갖다 박는 스타일이군요. 예.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어떨 때는 현준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얘 무대에서 하는 걸 보면.